볼까요? 박재빈 씨 학습 기록 이제 한글로 나오네. 스피킹 왜안 해? 오늘 맞춤형 스피킹 해. 오케이. 셔플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Peoples? 아닌데 people인데. People, people. 오케이. 그래서 여기 people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 드리면요.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인데, 보통 여럿이면 이거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오케이.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해요. 오케이. 한 사람은 영어로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person. 그렇지, person. 그래서 사람 한 명은 뭐라 그런다? A person. A person. 그러고요. 그럼 얘가 정상적이라면 사람들 하고 싶다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여럿이 표현하는 게 원래 원칙이죠. 근데 얘는 이렇게 안 하고요. 사람들 하고 싶으면 person이란 단어가 뭐로 바뀐다? people로 바뀌는 거야. 이런 애들이 몇 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어린이 Children. child, Child. 어린이들 Children. children 이런 애가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북이 books 되는 거, 이건 규칙적인 복수 형태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세븐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럿이 와야 되는 거고요. 세븐 person 하면 안 되고 세븐 people 하고요.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It. 어? it이에요. it의 뜻은 그거. 그것이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한 개가 it 아닙니까? 이놈 똥강아지야. 어? Seven people인데 어떻게 it이 되냐? Day. day지 인마. day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am, is, are 중에 뭐예요? R. 그래서 여기에 are가 있다고요. there is 할 수, 뭐가 있다라는 표현할 때 영어로 there is 뭐뭐뭐 할 수도 있고 there are 뭐뭐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하나가 있어, 여럿이 있어.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day니까 day랑 같이 쓰는 게 are 써야 되고, 그 다음에 am, is, are 무슨 동사? 비동사 be 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오케이. 여기서 무슨 뜻이야? 있다 있다란 뜻이고, there는 원래 뜻은 거기에 란 뜻, 거기 간다라는 표현 이렇게 해요. 저는 거기에 갑니다. 아이고 데이 이렇게 여기에 대어는 첫 번째 뜻 거기에 라는 뜻이야. 근데 there 뒤에 be 동사가 있으면 두 번째 뜻 아무 뜻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있다라는 표현인 거야. there are 하면. 그 다음에 in Robin's famil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아 누구야? 언니. 여기 있네 누구는. 언니. 무엇? 아, 무엇? 여기 있네, 무엇. In Robin's family의 뜻이 뭐야? 여기네 가족은 그러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야, 이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무엇이야? 그래, 무엇, 여기 있다고 그래, 무엇. 어디에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어? 어디에 일곱 명의 사람이 있다고? 로빈의 가족에는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어디? 어디지? 무슨 누구고 무슨 무엇이야? 어디에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로빈의 여기네 가족 가족. 안에는 무슨 뜻이야 이거? 아니. 어디에 어디 어디 안에 어디에 어디 어디 안에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거 읽어봐. In the room. 인더룸 무슨 뜻이야? 방 안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더 룸은 무슨 뜻이야? 그 방.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더 룸은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무엇인데 얘가 붙어 있는 바람에, 앞제비 씨가 붙어 있는 바람에 어디로 바뀌었다고요? 여기 점 찍고 S는 왜 했어? 누구누구 컵. 오케이. 로빈 가족이야? 로빈의 가족이야? 로빈 애가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Pete's family. Hey. He ha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Hey. He ha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Hey. 요거 한번 읽어볼까? I have. 이게 무슨 뜻이야? 나는 가지다. Hey. 얘 뜻이 뭐야? 가지다. 무슨 씨야? 어떤 하다씨.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하다라는 뜻을 가진 뭐 또는 두 또는 더즈가 숨어 있는데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 두 이 속에는 더. 오케이.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다 할 때는 he have 하면 안 돼요. 더즈가 들어 have 속에 뭐가 들어가면 더즈가 들어가면 모습이 어떻게 된다? had가 된다. 됐습니까? He는 누구 대신 왔어? 로빈. 로빈스 대신 왔어? 로빈 대신 왔어? 로빈. Robin ha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Okay.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Okay. He also has a cat and a dog. He also has a cat and a dog. He loves his family. He loves his family. Love의 뜻은 뭐야? 사랑하다. 무슨 씨야? 하다씨. 근데 he가 loves 하니까 he, she, is 뒤에 하다씨는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는 형태? Does. 그래서 love가 아니고 loves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his famil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니?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o? He's. Who does he? 라고. 네? Who does he love? Who does he love가 무슨 뜻이야? 누구니? 그는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를이겠지. 누구를. 누구를 그는 사랑하니. 네. 그는 사랑한다. 누구를. 자기의 가족을. 그의 가족을. 희는 뭐 대신 왔어? 로빈. 로빈. 남자야 여자야? 남자요. 몇 명이야? 한 명이요. 앞만 길어봤자. 히. 히스는 뭐 대신 왔어? 로빈. 그렇지. 똑똑하네. 로빈 loves Robin's family. 됐습니까? 응.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쳐주시고요.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어떻게 묻는지 여기에 있던 does가 얘 앞으로 와서 does he love 만든다는 거 가르쳐줬습니다. 또? 네? 또 가르쳐줬어요? 예, 또 가르쳐줬어요. 오케이.